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뭐 큰손이기도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이 5월 한달 동안에 9조를 팔았습니까? 아, 나도 이거 깜짝 놀랐네. 아직 5월 한 달, 오늘 빼고 이제, 그죠? 영업일수가 18일인데, 그 장이 섰던 날이, 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무려 9조 372억 원의 손매도를 했네요. 네, 거래소에서. 네. 그래서 이게 작년 3월에 12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작년 네. 3월이라는 게 삼성전자 3원일 때막 쏟아내고 뭐, 아, 예? 네. 난리가 났던 달 아닙니까? 3월 19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던 1,400포인트, 그죠? 네. 그래서 지난 20일까지 18 거래일 중에 15일을 순매도했고 순매수 3일이었는데 지난 11일부터 4월 동안은 무려 6조 1,700억 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작년 11월 5조 원 가까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 지수가 2,600선을 넘어가는데 외국인들이 사실 11월에 기여를 했거든요. 네. 뭐 기억나시잖아요. 11월 4일 날 우리 18시간 생방송 끝난 그 아, 다음부터 네. 집중 매수를 한 건데 그러던 게 12월부터 매도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1월에는 5조 2천억 팔았고 2월에 2조 82억 원, 그 네. 다음에 3월에 1조 2천억. 그래서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4월에는 그래도 3,800억 정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제 외국인 매도 끝나고 이제 쭉 사겠네 이렇게 하던 게 5월 달에 9조. 오늘 뭐 천지개벽을 안 하는 한이 정도 이제 팔고 끝나는 거죠. 그죠? 네. 천지개벽. 그래서 네. 이게 14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데 사실 와. 14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는 게 작년 3월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거 기적이. 빼면은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최대 네. 규모가 나온 거죠. 근데 뭘 팔았냐 보니까 IT 종목에 집중을 했어요. 반도체 쪽인데 삼성전자를 4조 3천억 팔았고 SK를 5천억 넘게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를 4,700억. 그래서 요 반도체 3개 종목만 5조 4,098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 순매도 금액의 60%예요, 거의. 거기다가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도 4천억 2,800억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가 지수는 지금 3,188포인트잖아요. 월간 기준으로 저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소폭 올랐습니다. 5월달은 5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의 10조 아니, 9조 팔았는데. 이상을 팔았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1. 몇 퍼센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 같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외국인이 10조 가까이 파는 달에 플러스 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매도 재개도 됐잖아요, 이번 네. 달에.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역동성은 충분히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뭐 화수분처럼 계속 물건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줄였을 때는 또 누가 팔았어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아, 기관 투자 엄청 기관들.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악성고투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간판 종목인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우리 6조 가까이 이렇게 판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수 방어가 됐다라는 것도 네. 참 대단하다. 그래서 6월 달에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 한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오랜만에 또 역할 좀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외국인의 네. 어떤 향배가 달러의 약세 국면에서 그죠? 달러 인덱스가 90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온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계속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아마 대만도 뭐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마는 이 반도체 관련된 외국인의 시각 같은 것들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설마 오늘 뭐 10조 넘기진 않겠죠, 외국인들?
5월 달 뭐 10조 넘겼다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해야죠 외국인들이.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네. 공매도 재개한 지가 이제 한 달 이제 다 되는 건데 코스피는 괜찮았고 코스닥은 조금 불안불안했군요. 네, 5월 기준으로 이달 이제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코스피가 3147포인트에서 3188포인트니까 1.3% 오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던 3일에 0.66% 이제 하락하면서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흘 연속 올라서 이번 달 10일에 보니까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쳤죠. 어쨌든 3249포인트를 기록을 한 데다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3100대에서 네. 3100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3100대 후반까지 왔다가 3200도 살짝 넘어가고 이제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다 공매도 대상은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네. 20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이 됐는데 코스피 200은 0.85%가 올라서 거래소 시장 전체 코스피 전체에 비하면 0.5%포인트 정도 네.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다. 근데 이건 뭐 이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비율보다 코스피 200에서의 삼성전자 비율이 더 높을 테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업종별로 보시면 경기 민감주인 산업재라는 게 뭡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12%가 올랐고 경기 소비재 뭐 이런 것들 아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겠죠. 네. 이게 7% 올랐고 좋죠. 그리고 통신주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5.61. 요새 이 그 산업이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성장주가 포함된 에너지 화학이 -3.2%였고 대표직 기술 주인 정보 기술 이게 뭐 반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2.5% 하락을 했다. 이런데 코스닥은요 기간 동안에 0.6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매도에 대한 그 영향이 있었다면 네. 코스닥 지수에 더 있었다. 그리고 이 코스닥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0종목까지만 허용이 네, 됐거든요. 네, 네. 코스닥 150은 0.94%가 내려서 낙폭이 조금 더 했다. 거래소는 1.몇% 올랐는데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진 거가 이게 공매도 영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 업종별로는 반도체주가 포함된 소재주 네. 이게 5% 가까이 내렸고 성장주 중심의 정보기술 3% 가까이 헬스케어 2%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렸고 여기도 역시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한 자유소비재 6.8% 필수 소비재 4.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의 영향이 애초에 우려했던 거 그거보다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매도 잔고 넘버원이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셀트리온도 올라버렸어요. 조금.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공매도 상위 금액인데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3.7, 삼성전자가 1.7 이렇게 내렸는데 네. 이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네. 외국인의 공매도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공매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네. 현대차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는데 5월달에 현대차가 9.43%로 올랐군요. 워낙에 이제 지난달에 많이 빠지다 네. 보니까 그런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공매도 종목이 공매도 상위 종목인데 2.8% 네. 재료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 모더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는 뉴스플로우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애초에 좀 걱정을 했던 것 종목들이 있었어요.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 중 롯데관광개발. 이거 제주도 엄청 몰린다면서 11% 올랐죠. 거기다 호텔 신라 12%, 두산 인프라 코어 14%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높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일관되게 떨어진 건 아니죠.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뭐 한 달 시행을 해놓고서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수의 소폭 상승기였고 5월이 그리고 이제 대표 종목이 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공매도로 인한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그 현대차는 지난 목금에 다 올랐죠. 뭐 9%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긴 하죠. 목금에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함 세 번째 뉴스도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현대차 또 뉴스네요. 현대차가 중국의 공장을 매각하는군요. 이제 현대차가요, 이 공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네. 2016년도에 현대차, 기아차가 합쳐서 현대차가 중국 내에서 판매된 게 네. 114만 대를 팔았고요. 기아차가 65만 대를 꽤 팔았습니다. 꽤 팔았네요. 아니, 꽤가 아니라 엄청 판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같은 계열사인데 대충 보면 한 180만 대 판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0년도에 얼마 팔았냐. 현대차가 44만 대. 네, 거의 3분의 1 토막됐고 기아차 22만 대. 이거 3분의 1 토막된 거죠. 네네네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매각설이 나오는 그 공장이 베이징 1공장인데 이게 사실 베이징 1공장이라는 게 엄청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현대차가 중국에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소형차 위주로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가장 상징적인 네. 그런 공장인데 아예 여기가 이제 거의 셧다운 상태거든요.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2016년이라는 게 사드 보복 그 시점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 이후에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1공장을 중국에서 이제 사는데 이걸 이제 스타트업 니샹이라는 전기차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중국 당국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베이징차 북경기차죠. 북경차와 합작해서 세운 공장인데 현지판 이제 10년 만에 100만 대 생산 100만 대 판매를 달성하는 현대 속도전 네. 속도를 상징했던 곳인데 2017년 이후에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4월부터는 아예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돼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현대차가 그래서 이제 좀 고가 제네시스를 팔고 뭐 그리고 할인 판매 안 하고 이렇게 간다고 전략을 얘기했는데 과연 북경을 비롯한 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약진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중국 시장에 마켓 쉐어가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한번 보십시오.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중국 출장 가면 호텔에 대부분 삼성 LG TV가 깔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예 없죠. TCL을 비롯한 중국 하이얼. 회사들로 네.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 네.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꼭 재현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 로컬에서 마켓셔의 급격한 하락이 진행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역전이 되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예전에 어떤 마켓셔를 회복한 소비재가 있는가? 네. 그것도 이제 공산품 쪽에서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기업의 이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선명한 게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어떤 공장으로서 혹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반대로 경쟁자로서의 어떤 부상이 피부로 와닿잖아요. 특히 이제 로컬 시장에서 이런 마켓셔의 하락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아이 중국의 글쎄 그 새롭게 열리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체 단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었겠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기차 같은 거죠. 네. 새로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어떤 중국의 대중국 전략 그리고 대미국 전략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런 이벤트가 물론 지금 팔린 건 아닙니다만 이제 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베이징 1공장의 매각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제조업체 특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대중국 전략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집중해야 될 시장이 좀 뭐 쭉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이 채팅창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정프로로 하루만 딱 살고 싶대요. 왜? 정프로 머릿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고 나서 그거 이제 빼고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러시는데 아마 정프로로 사는 그 하루 동안 남은 돈 다 주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소용없는 얘기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도 쭉 같이 좀 들으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높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별로 이렇게 공감되는 내용이 아니셨던 모양이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뭐 술집 좀 보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